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2024년도 갑진년에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다른 분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이 갑진년에 힘든가? 자, 신금 일간을 가졌습니다. 신금 일간을. 중요한 것은 이때 신이 강하냐 강하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잠시의 이야기라고 갑진년에 왜 좋지 않느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잘 참고해서 슬기롭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임수와 병화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임수는 도세주옥이라 해서 도세주옥 한글로 쓰겠습니다. 주옥. 이게 질그릇 도자입니다. 질그릇에 씻을 새 주옥을 놓고 씻는다 이 말이 그러면 딱 앞으로 좀 튀어나오지요. 보석이 튀어나온단 말. 그래서 신금은 물로 놓고 씻어서 했을 때 자기의 역량,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신분상수가 운이 트인다 하기 때문에 신금 일간은 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갑신금 자체가 갑진년에서 신금에서 바라보는 것은 얘는 재성입니다. 정체에 해당이 됩니다. 정체, 재물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게 재물이냐? 신금에서 바라볼 때 갑진은 성장하고 있는 얘는 진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지, 이 갑목이 갑목이 결실을 맺는 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가지기 때문에 신금이 얘를 금극해서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 이외에 아직 자라는 것, 열매가 없는 걸 자라봤자, 아니면 습목을 잘라봤자, 뗄감으로 쓸 수도 없고, 다르게 통변하면, 얘 갑목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가을까지 가야만이 얘가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진 위에 있기 때문에, 신금에서는 마치 암탉의 배를 가르고, 한 번에 계란을 꺼내려고 하는 우와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재물이 다 해서 탁 잘라보니까 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이 허자예요, 허자. 허. 재물이 형성되지 않는 간목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얘가 얘를 베어내면 안 돼. 특히 신유일주를 갖고 있다. 이게 신유일주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얘를 잘라가지고 조금이나 쓰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신이 허하다면 신약사주일 경우는 얘가 전혀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얘는 신금은 갑목을 돈이다 해서 와 돈이다 해서 진 창업을 했어. 언제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사이에 신금이 돈 나가고 문서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창업을 2023년 10월달 이후에 작년 10월달에 창업한 사람들은 지금 뭐냐 소갈이 가슴앓이를 몽땅 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슴앓이하고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 신금은 지금 소갈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2월달 아니 1월달 1월 22일부터
2월 28일 사이 이때가 잠깐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 시기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신금은요 이때 잠깐 소통이 이루어져요. 이때 문제 해결하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가면 또다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신금 자체가 신이 인수가 얘는 상관이죠. 건강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건강. 근데 얘는 지금 이 사주에서 인수가 들어와야 자기도 드러내고 괜찮은데 사주에서 인수가 없어. 없는데 얘가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면 진이 얘를 홀라당 먹어버려요. 임묘시킨다는 거죠. 임묘시키니까 올컨이 좋다 했는데 얘가 이 안으로 가도 임묘를 시키니 좋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 자체가 올해 작년 10월부터 올 10월 사이에는 건강에 대한 부분, 여자들은 자식에 대한 부분, 남자는 장모나 자기 활동 부분에서 소관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고 건강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진 속으로 들어가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은 올해 갑진년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가 있으면 좋은데 병화가 없다 그런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금 일간이 올해 갑진년에 너무 와 돈이다 하고 얘가 취하려고 하겠죠. 돈이다 하고 그러면서 창업을 하거나 문서를 잡았겠죠. 10월달 작년 10월달 이후부터 뭔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욕심을 내거나 잡았을 것이다. 그러놓고 그 결과는 어떻냐 하면 지금 굉장히 소갈이 가슴앓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가을철 신월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양력으로 3월달 묘월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얘는 돈이지만 밝은 돈이 아니고 마음고생을 시키면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것도 들어온 것도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은 진 위에 있기 때문에 갑진은 화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화기가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음지나무가 되니까. 그리고 이 진 위에 있는 갑목은 성장하고 있는 거지 열과 열매 결과를 따른 나무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신금 일간에서 바라볼 때는 얘가 돈이다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배를 가르고 나니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하겠죠. 괜히 닭 잡았구나. 닭을 암탉을 잡지 말고 계속 계란을 취했어야 하는데 닭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잠깐 잡고 바로 후회를 하겠죠. 창업을 해놓고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신금은 올해 갑진년에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명리가 뭡니까? 기다릴 줄 때를 알고 칠 때를 치고 정말 기다릴 때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찬스가 왔을 때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또 취하는 그런 힘도 있어줘야 하는데 안 들어올 때는 죽어라고 하고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설령 들어왔어도 그때는 매갈이 없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찬스가 왔을 때는 못 잡고 안 들어왔을 때는 부처님 하나님 잡으면서 제발 왜 나 성공 안 시키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는 거죠. 신금은 잠깐만 더 대기 상태에 있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만약에 화기가 많이 있다
이럴 때는 달라지지요. 사기에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달라지는데 화기 없이 승금일간을 가진 사람이 그 말 없이 무조건 갑진년에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다시 이야기를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왜?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인 줄 알고 문서를 잡고 창업을 했는데 읽지 않은 것을 연글지 않은 것을 탐했다. 그러면은 마음고생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